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9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Broken Bondage, 부서진 속박, 노예 상태가 부서지다라는 말이죠. 시편 48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A song, a psalm of the sons of Korah. Great is Yahweh and most worthy of praise in the city of our God, his holy mountain. 위대하시도다 여호와시여. 찬양받기에 가장 합당하신 분, 우리의 하나님의 성에 계시고 바로 그분의 거룩한 산에 계시는 그러한 여호와시는 크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도다. 2절과 3절입니다. It is high and magnificent. 그 이슨 하나님의 산 성산을 가리키죠. 성산은 높고 아주 장엄하다. The whole earth rejoices to see it. 온 땅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노라. Mount Zion, the holy mountain, is the city of the great king. 그 시온산, 거룩한 산은 위대한 왕의 성이다. God himself is in Jerusalem's towers.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예루살렘의 타워들 안에 계시며 revealing himself as its defender. 바로 그분 자신을 그 예루살렘을 옹호하는 지키는 자로서 계시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지키는 분으로서 그분 스스로 예루살렘 성의 타워에 계십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For behold, the kings assembled, they came altogether. 이는 보라, 왕들이 모였고 집결했고 그들이 함께 왔지만 As soon as they saw it, they were astounded. They were in panic. They took to flight. 그들이 그것을 보자마자 그들이 놀라고 알실색하고 공포에 질려서 결국 도망쳐 버렸다. Trembling took hold of them there. 떠는 것이 거기에서 그들을 붙잡았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벌벌 떨었다는 것이고요. Anguish as of a woman in labor. 그 진통을 겪는 그 아이를 낳기 위한 낳으려고 하는 여자의 그러한 그 것처럼 그런 고통 속에서 벌벌 떨었다. 보통 번민 속에서 탔던 거죠. 7절과 8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기 때문이죠. With the wind from the east, you wrecked the ships of Tarshish. 동풍으로 당신께서는 다시시의 배들을 파손시키셨고요. As we have heard, so we have seen in the city of Yahweh of hosts, in the city of our God. God will establish her forever. Selah. 우리가 들은 대로 그렇게 우리는 군대의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노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성에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그 이스라엘 원수들에게 대해서 행하신 것을 다 보았던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예루살렘을 영원히 세우실 것이다. 그들이 들은 대로 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원히 예루살렘을 세울 것입니다. 어떻게 섭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죠. 9절과 10절입니다. We have thought on your loving kindness, O God, in the midst of your temple. 당신의 성전 가운데에서 우리는 당신의 인애, 당신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As is your name, O God, so is your praise to the ends of the earth. 당신의 이름이 그러한 것처럼 오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당신의 찬양이 땅 끝까지 이릅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As your name deserves, O God, you'll be praised to the ends of the earth. 당신의 이름이 그렇게 받기에 합당하신 것처럼 당신은 온땅 끝에 찬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름이 그러한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것처럼 이런 뜻이라는 거죠.
Your right hand is full of righteousness. 당신의 오른손이 의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죠. 11절부터 13절입니다. Let Mount Zion rejoice. Let the daughters of Judah be glad because of thy judgments. 시온산으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라. 유다의 딸들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라. 당신의 심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죠. 이런 심판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Walk about Zion and go around about her. Tell the towers thereof. 시온 주위를 걷고 그 주위를 돌아서 가봐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타워들에게 말하라. Mark ye well her bulwarks. 너희들은 그 bulwarks는 보루, 방어제, 그 성을 가리키죠. 요새화된 성을 가리킵니다. 그 벽, 그 방어제, 시온의 방어제에게 표시를 해라. Consider her palaces. 거기 있는 그녀의 그 시온의 그 궁전들. 그 궁전들을 생각해 보라. 자, 이 부분은 New Living Translation이 어떻게 번역했는지 보겠습니다. Go inspect the city of Jerusalem. 가서 예루살렘 성을 조사하라. Walk around and count the many towers. 주위를 걷고 그 많은 타워들을 셈해라. That ye may tell it to the generation following.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오는 세대에 말할 수 있도록. 자, 하나님께서 시온을, 그곳에 있는 그런 성을,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는지, 그 성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오는 세대에 말하라, 이런 의미인 거겠죠. 14절입니다. This God, our God, forever and ever, He will always lead us. 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며 영원하신 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항상 이끄실 것이다. 네. 이런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의 속박에서,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셨고요. 또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그분의 심판을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